미국의 슈퍼마리오 영화가 한국보다 조금 일찍 개봉을 했잖아요. 트레일러를 봤을 때부터 이거는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러 갔죠. 내가 스포를 최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내용은 얘기를 안 할게요.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 느낌 위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로튼 토마토라고 리뷰 사이트 거기서 보니까 점수가 형편없는 거예요. 이게 영화가 망했나?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갖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어떤 순간도 있었냐면은 보면서 좀 마음이 찡해지는 거야. 마음이 찡해지는데 내용 때문에 마음이 찡해지는 게 아니라 팬들을 위한 선물인 거예요, 이 영화가. 이 슈퍼마리오를 오랫동안 플레이해온 사람들, 그 닌텐도 프랜차이즈를 오랫동안 플레이해오고 좋아해온 사람들한테는 선물인 거예요, 이게. 내용이 막 엄청나게 재밌는 그런 게 아니라, 그냥 그 장면 장면과 그 디테일들이 보이는 거야, 나한테는. 보면서 계속 보여. 마리오가 처음으로 마리오라는 이름이 없을 때부터 나왔던 시절부터 전부 다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디테일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 혼자 막 이랬다니까 우와!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찡해지더라고. 그런데 그걸 그냥 다 빼고 이걸 봤다 그러면은 그냥 되게 좀 밋밋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. 우리 애들한테 소닉이 재밌었냐? 슈퍼마리오가 재밌었냐?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둘다 비슷하게 재밌었대요. 근데 나는 소닉보다 슈퍼마리오 오늘 본게 훨씬 더 재밌었거든.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. 결론만 따지고 보면은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영화예요. 게임을 많이 했고 슈퍼마리오 및 슈퍼마리오와 닌텐도의 그 프랜차이즈에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보이는 게 많고 영화를 잘 아는 영잘알들이 만든 영화가 아니고 슈퍼마리오 잘알들이 만든 영화예요. 마리오 배우가 그 스타로드,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크리스 프렛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많았잖아요. 그게 어울리냐고. 근데 보면서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어요. 아, 저거 미스 캐스팅인데?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면서 막 봐서 내 생각에는 잘했다. 그런 생각이 들었고. 오히려 좀 잭블랙이 그 매력이 좀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잭블랙이 연기를 못했다거나 잭블랙이 안 어울렸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막 쿠파가 영화를 보면 매력이 막 넘치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잭블랙이 아니었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영상미만 봤을 때도 보러 갈 만한 가치가 있냐고? 그래픽을 보면서 야, 진짜 나중에 마리오 이 그래픽으로 하면 진짜 재밌겠구나. 그래픽이 이게 저게 지금 내가 보는 그 3D 애니메이션이 저게 게임이라면 정말 환상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컷신을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미야모토 시게루가 감수를 했더라고요. 그 이름도 뜨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겜잘알들이 만든 영화니까 게이머들이라면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95% 만족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슈퍼마리오 그냥 뭐잘 몰라 그러면은 좀 볼만한 영화 사람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영화다 하지만 나는 게임으로서 열심 게임 이박사로서 강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를 하게 될것 같아. 그래가지고 실사 영화보다는 확실히 재밌으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음 주에 개봉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러 가시길. Thank you.